후원과 참여 안내입니다. 팀즈피트의 후원과 참여죠. 팀즈피트의 후원과 참여 안내인데 현재 지금 이 2020년 1월 29일이죠. 현재 시점으로 대략 약 60명 정도가 우리 팀즈피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팀들 중에서 일부는 강좌 녹화, 강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작성과 강좌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코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코딩이라고 할까요? 프로젝트 코딩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전자여건 시스템, 전자여건 시스템을 코딩하고 있어요. 이게 완성되는 시점은 대략 2월 말경이면 초안, 6월 말 정도면 코드 초안이라고 되나요? 코드 골격 완성되고, 코드 골격 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토타입 나오고, 그런 다음에 약 3-4월 한 두 달 동안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토론 코드 한 줄 한 줄을 두고 한 줄 한 줄을 두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 보완하고, 그리고 해외 개발자들과 개발자들과 협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관련 모듈들 또 추가해야 돼요. 머신러닝 모듈은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대략 한 2주면은 필요한 모듈들은 다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4월경 정도, 4월경이면 거의 상용 수준 코드가 도출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상용 수준 코드가 도출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걸 현장에 적용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이제 필드 테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테스트 있고 그런 다음에 현장 적용 되는데, 현장 적용은 가능한 올해 중으로 있도록, 그렇게 올해 안으로 현장 적용이 목표입니다. 하는 게 목표. 자, 이게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제는 후원과 참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여기 들어와 싶으시면 이게 팀 주피터 오픈에시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오픈에시.ai에서 사이트를 약간 손을 좀 봤습니다. 조금 손을 봤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봤는데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바뀐 거는 참여와 후원 파트에서 약간 내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니까 이전에 이렇게 후원금 타입을 둘로 나눴습니다. 50만원 후원금인 경우에는 향후 설립될 교육법인 주식을 제공하는 이전과 동일해요.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어요. 후원금 타입에서 30만원 돼 있는데 30만원 후원자에 대해서는 오픈에시 커리큘럼에 대한 제한 없이 시청하고 표준은행 등의 코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법인 주식은, 교육법인 주식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둘 종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자신의 관심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좋기는 이게 좋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법인, 지금 당장은 뭐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설립이 되는 시점에 교육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뭘 두고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 참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우리가 팀 주피터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팀 주피터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 전자여건 시스템 하고, 요게 상용화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이제 금융,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진행을 하고, 요게 또 상용화가 되면은 글로벌 시장 인프라, 요렇게 짝짝짝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교통물류 인프라도 코딩을 하죠. 인프라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코딩 프로젝트는 1차 목표는 상용화라기보다는 코딩 연습입니다. 연습이고, 그리고 새로운 코딩 관련 지식과 기술의 습득, 요게 1차 목표예요. 그런데 2차 목표로서 만약에 이 과정에서
아주 훌륭한 상품이 제품이 코드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때 되어서 상용화를 고려하는 겁니다. 만약 매우 아름다운 코드가 보출된다면 그러면은 상용화를 진행합니다. 상용화를 누가 진행을 하느냐니까 요 코딩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용화를 진행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상용할 수는 없죠. 그 코드를 누가 어떻게 갱신하고 업데이트하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전자유권 시스템의 코드 완성과 상용화인데 완성이 1차 목표이고 상용화는 2차 목표입니다. 이렇게 1차 목표 그리고 상용화는 2차 목표. 그렇다면 협업 또는 프로젝트 참여한다는 것은 전자유권 시스템 코드 완성에 참여한단 말이고, 그죠? 그리고 그것의 상용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프로젝트의 코딩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건 오픈에시 캠퍼스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초기 화면에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나오는군요. 여기에 우리 코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강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강좌들을 따라서 공부를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실제 코딩은 중급 3년차, 4년차 이후 이제 대학 과정에서 진행을 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반짝반짝 그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코딩 실습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좀 반짝거리고 있죠. 이게 전자유권 시스템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시뮬레이션 이 두 개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코딩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오픈에시 캠퍼스에 특히 엘릭스 관련 과목 엘릭스 과목들 하고 그리고 피닉스 관련 과목들 있고 그리고 좋기로는 머신러닝 관련 과목들 지금 여기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머신러닝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머신러닝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걸 뭐 다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오픈에시 관련 과목들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나 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HTML하고 그죠? 요런 과목들입니다. 중요하게는 요 과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드웨어도 좀 다릅니다. 하드웨어 코딩은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좋기론 이걸 다 하고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누구나 이걸 다 하고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사실 물리적으로 양이 너무 많잖아요.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골라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엘릭스와 피닉스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엘릭스와 피닉스 관련 과목들이 현재 지금 엘릭스 과목들이 녹화들이 지금 2년차 요 01부터 99 제일 기초 과목이에요. 다음에 1번부터 54번 이어지죠. 계속 쭉쭉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현재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이 180번에서 199번 사이 있고 이것도 강의 녹화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고 얼추 그러니까 290번까지는 여기까지는 거의 녹화가 쭉 중간중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남은 2월 달 동안에 여기 있는 이 네 과목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 과목 요걸 또 진행을 하고 과목을 그러니까 강의 녹화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좀 고급 과정들, 고급 기술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의 녹화하는 것과 강의 녹화를 진행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그래서 강의자 녹화, 엘릭스 강좌 녹화, 엘릭스 강좌 녹화 진행과 보조를 맞춰 학습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올리고 있잖아요. 강의가 올라가고 있는 내용이 여기 뭐예요? 강좌 요 부분이죠. 자동 출입구 심사 장치 및 관련 소프트웨어 코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코드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성하는 거죠. 제가 우리 팀 주피터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먼저 구성한 어떤 프로젝트 코드 결과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자여건이죠. 여건 등입니다. 결과물을 두고 서로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토론하고 각 이제 토론 어떤 이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구현한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는가 등등을 활발히 토론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능력으로 조금 한국인 개발자들의 능력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해외 개발자들과 또한 토론을 합니다. 아 물론 해외 개발자들과는 영어로 토론하고 우리 한국 여기서는 한국어로 토론하죠. 그래서 완성품을 도출하는 겁니다. 완성품 도출. 그래서 코드 결과물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전체의 대략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한 60% 정도가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좌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팀즈비트 내부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와 같이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한 60% 완성을 합니다. 60 내지 70%.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팀즈피터 내부죠. 팀즈피터 내부에서 활발히 토론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략 아마 80 내지 90% 정도 코드를 완성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해외 개발자들과 토론을 거쳐서 이제 100% 완성을 하는 거죠. 그죠? 완성품 도출되면은 이제 상용 사업화로 해야 되나요? 사업화를 진행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와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팀즈피터의 후원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후원 과정, 그렇죠? 후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나요? 보시면 참여와 후원에서 여기서 어떤 경우든 이 경우든 혹은 이 경우든 참여하신 다음에 후원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들이 밑에 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대로 기술하셔서 우리 팀즈비터 내부로 들어오셔서 그런 다음에 이런 요 과정을 이 과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또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따라오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많은 한국인 개발자들이 이런 과정에 참여해서 적어도 한 5명 정도 최소 5명 정도의 개발자 한국인 개발자죠. 한국인 개발자가 어떤 코드를 두고 토론할 수 있는 상태 에 이른 뒤 그런 다음에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어요. 요구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또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